안녕하세요. 그래픽 빠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블에서 개봉한 영화 베놈2의 로고를 포토샵 3D로 만들 겁니다. 아이스, 럼스, 벤크리스 먹을 뿐이는 많은데 시간이 없고 우리 베놈 오늘 우리가 만들 베놈3D 로고입니다. 포토샵에서 3D를 모델링 하려면 소스가 되는 2D 이미지나 쉐입이 있어야 돼요. 저는 공식 페이스북에서 다운받은 베놈 로고를 벡터로 바꿔서 사용할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지울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일러스트에 이미지 트레이스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레벨을 높여서 로고와 배경의 명도 대비를 높여줍니다. 좋습니다. 이미지 트레이스 벡터 로고 만들기. 일러스트에서 이미지를 엽니다. 아직은 비트맵이라서 확대를 해보면 픽셀이 깨져 보여요. 이미지를 선택, 상단에서 이미지 트레이스 버튼을 클릭. 이미지 트레이스 모드로 바뀌었어요. 이미지 트레이스 패널 버튼을 클릭. 비트맵을 벡터로 변환시키는 이미지 트레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클립을 참조하세요. 모드는 블랙 앤 화이트, 스레스홀드는 벡터로 추출할 때 임계 값입니다. 110 어드밴스 항목을 열어요. 패스를 높이면 앵커 포인트를 조밀하게 많이 찍어져서 지저분하고요. 값을 줄이면 앵커 포인트 개수가 적어져서 패스가 단순해져요. 60% 패스가 꺾이는 부분을 직선으로 하고 싶다면 코너를 100. 노이즈는 45 정도로 할게요. 뷰를 Outline with Source 이미지로 바꾸면 원본과 벡터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원본 이미지 중에서 빨간색을 제외한 맨 앞쪽 면만 필요합니다. 패스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패스를 수정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시면 Expand, 비트맵이 벡터가 되었어요. 그룹을 펼쳐서 불필요한 패스를 삭제합니다. 패스를 수정해 줍니다. 3D 모델링을 위한 패스가 완성됐어요. 일러스트에서 완성된 패스를 포토샵으로 가져옵니다. 전체 패스를 선택, Ctrl-C, 포토샵에서 1920x1080 RGB는 100, 그레이 컬러를 선택합니다. Ctrl-V, 페이스트 옵션에서 Shape Layer 선택. 벡터 쉐입의 크기가 좀 작네요. Ctrl-T, 300%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2D to 3D, 3D 변환하기. 쉐입 레이어를 선택하고 3D, New 3D Extrusion from Selected Path 선택. 조금 기다리면 3D로 바뀌었어요. 바닥면에 이제 3차원 그리드가 보입니다. 세컨드리 뷰 화면도 확인해 볼게요. 라이트의 위치를 알려줘요. 아이콘도 있습니다.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시간 절약 팁을 알려드릴게요. 렌더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렌더링 중에도 기본 쉐이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취소는 ESC. 보시면 겹쳐서 들어가 있는 검은색 텍스처가 있어요. 없애볼게요. 머티리얼을 전체 선택, 베이스 컬러 옆에 버튼을 클릭, 리무브 텍스처, 검은색 텍스처가 없어졌죠? 렌더링을 다시 걸어봅니다. 3D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모든 3D 소프트웨어는 렌더링 과정을 거쳐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기본 3D 작업이 준비됐어요. 베벨 앤 인플레이트 모델링 시작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시작할게요. 쉐입 프리셋 베벨을 선택합니다. 3D 텍스트 모양이 좀 바뀌었죠? 컬러를 다르게 해서 구분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3D 로고나 3D 텍스트는 Front, Bevel, Extrusion 이렇게 3단계가 모델링이 돼요. Venom 3D Mesh를 선택합니다. Shape, Preset, Inflate, Extrusion, Depth는 60. 두께가 바뀌었죠? Cap 옵션으로 갑니다. Bevel Width는 10%, Bevel Angle은 45도, Bevel이 결정됐어요. Inflate angle은 35도, Inflate strength는 9%,
인플레이트는 표면을 부풀려서 금속이 반사되는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강좌의 모든 옵션 값들은 더보기의 빠삐 블로그에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넣어볼게요. 프론트는 회색, 베벨은 검은색, 익스트루전은 빨간색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3단계에 3가지 컬러가 보이죠? 원본과 비교해볼게요. 그런데 원본을 자세히 보시면 4단계의 컬러가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4단계 이상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모델링을 복제하면 됩니다. Duplicate Object. 베놈 3D 메쉬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바꿔줄게요. 베놈 프론트,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복제된 오브젝트는 베놈 백. 오브젝트를 복제하면 제 자리에 복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전혀 다른 곳에 생성될 때가 있어요. 버그입니다. 해결해 볼게요. 베놈 프론트를 선택하고 코디네이트 좌표에서 XYZ 리셋, 베놈 백 선택하고 XYZ 리셋. 복제된 오브젝트를 Z축 뒤로 보낼게요. 모델링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베놈 프론트를 선택하고 메쉬 옵션에서 익스트루전 뎁스를 15픽셀 줄여줍니다. Z축 방향 위치를 수정합니다. 베놈 백 오브젝트를 선택, 캡 옵션에서 베벨 위스는 0%, 인플레이트 스트렌스도 0%. 베놈 백 오브젝트의 프론트 면을 평면으로 바꿨어요. 이제 머티리얼을 수정해 볼게요. 이름을 바꿔서 체크를 합니다. 베놈 백 오브젝트에서 익스트루전 뎁스를 70픽셀, 베놈 백의 익스트루전 머티리얼을 다크레드로 수정합니다.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이제 총 4단계의 컬러가 표현이 되어 기본 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카메라 세이브. 카메라 레이아웃을 잡아볼게요. 디폴트 카메라 클릭. 카메라를 그대로 두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Y축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수평면 위쪽에 그림자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카메라를 저장하는 방법은 Current 카메라를 선택하고 View, Save 클릭, Venom Cam으로 저장. 이제 카메라를 수정해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카메라가 세팅됐어요. Metallic and Roughness 재질 수정하기. Filter by Material 클릭. 재질만 필터링 돼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텍스처 이미지를 넣어줄 거예요. Venom Front Object에 Front Inflation Material을 선택. Load Texture. Front Light JPG를 넣어줍니다. Front Bevel Material 선택. Load Texture. Bevel JPG를 넣어줍니다. 모든 옵션 값들은 빠삐 블로그에 올려두었어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Extrusion Material Red. Extrusion Material Dark Red.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금속 질감처럼 보이려면 메탈릭과 로프니스를 수정해 줍니다. 메탈릭 85%, 반사율을 높여줍니다. 로프니스 10%, 반사되는 이미지를 블러 처리해줘요. 나머지 머티리얼에 메탈릭과 로프니스를 수정합니다. 빠삐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기본 재질이 완성됐어요. 3포인트 라이팅, 3점 조명.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라이트 세팅을 해볼 겁니다. 포토샵의 기본 라이트는 두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한 개의 인피니트 라이트와 IBL,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사실적인 라이팅을 위해서 3점 조명을 세팅할 거예요. 3점 조명에 대한 기본 설명은 지난 클립을 참조하세요. 인피니트 라이트를 선택, 프리셋, 3D 프린트 프리뷰 라이팅을 선택. 4개의 인피니트 라이트가 생성이 되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키 라이트, 백 라이트, 필 라이트. 키 라이트는 주광입니다. 가장 밝고 그림자의 위치를 정해주죠. 인텐시티는 75%, 섀도우는 온, 소프트니스 75%. 코디네이트 좌표 XYZ를 설정해줍니다. 빠삐 블로그에 모든 옵션 값들이 있어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백라이트, 컬러는 레드, 후광입니다.
인텐시티는 45%, 섀도우를 켜고 소프트니스 100%, 섀도우를 다시 꺼줍니다. 오프. 이렇게 섀도우를 껐다 켰다 하면서 소프트니스를 100%로 올려주는 이유는 그림자들 간의 간섭이 정확하게 처리가 안 돼서 일종의 버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후광은 뒤쪽에서 역광 기능을 합니다. 필 라이트는 보조광입니다. 인텐시티는 45% 왼쪽에 위치시킵니다. 마지막 라이트는 인텐시티 35% 오른쪽에 위치시킵니다.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IBL 리플렉션 추가. 인바이런먼트 선택. IBL on edit texture. 포토샵 기본 IBL 이미지가 있습니다. IBL을 켜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려요. 렌더링 시간을 단축하려면 3D 환경 설정에서 스레솔드 값을 4로 낮추세요. 다른 HDR 이미지로 대체를 해볼게요. Replace Texture. 로테이션 툴로 돌려가면서 다양한 리플렉션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미리 계산된 값을 넣어볼게요. 빠삐 블로그에 있습니다. 인텐시티는 75%, IBL 섀도우는 오프.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좋네요. 하지만 약간 블루톤이에요. IBL 이미지를 수정해 볼게요. 디세츄레이션 시키고 Save as IBL을 다시 불러옵니다. 베놈 3D 로고의 리플렉션 효과가 극대화되었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바닥 그림자만 없애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인바이런먼트에 가시면 그라운드 플랜이 있어요. 바닥 그림자를 오파시티 제로, 오브젝트 간의 그림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바닥 그림자만 사라졌어요. 최종 렌더링에서는 3D 환경 설정에서 스레솔드 값을 다시 5로 올려서 퀄리티를 높여줍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아웃풋, 최종 결과물 만들기. 레이어 패널에 가서 3D 레이어를 복제. Ctrl J. 우클릭 Rasterize 3D. 2D 레이어로 바뀌었어요. 자유롭게 보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복제. Filter, Other, High Pass. Overlay 모드 적용. 선명해졌죠? 배경도 블랙으로 바꾸고 레벨을 조정합니다. 원본 3D 레이어에서 카메라를 수정하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 빠삐였습니다.